오호 메뉴 미쳤는데? 어 메뉴 바로 시킴. 와 너무 비싼데?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. 오케이. 주어진 호캉스 속 잠깐 소금의 한도를 0으로 맞추시면 돼요. 한도 얼마인데요? 한도 얼마인데? 한도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리죠. 와우. 와우. 한도를 0으로 딱 맞췄을 경우 여러분께 700만원을 M분의 1에서 드립니다. 와 진짜? 와 진짜? 야 거의 이 정도면 못 맞힐 걸 확신하고 제작진이 이렇게 던지는데? 야 613만원 아니야? 아니야 613만원이야.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거 할 거 아니야. 아니 근데 얼마인지 알아야지. 왜 뭘 피자 아니야? 방에 들어간 순서. 그러니까 아까 게임에서 처음 1번으로 우승하신 분이 정국 씨. 그러니까 네. 방에 그레이드 순서. 정국, 호, 남준, 석진, 슈가, 비, 지민. 이 순서대로 카드를 쓰시고 마지막에 비 씨가, 지민 씨가 쓰셨으면 다시 정국 씨. 돌아가면서 계속 쓰시면서 한도를 0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희는 한도 금액은 안 알려드리고 누적 금액만 알려드립니다. 누적 금액은 왜 이렇게 한도를 빵으로 맞춰요? 그러니까 뭐 거기 방 안에 힌트가 있나? 이 한도 금액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에요. 700만 원이다. 7,000만 원. 700만 원이네. 자 여러분. 야 네? 700만 원 맞춰. 저희가 나눠드렸던 메뉴판 보이시죠? 네. 네. 자 메뉴판을 보시면 자 상단에 있는 쭉 그 대부분의 음식들은 실제 여기 호텔 룸서비스 음식이고요. 이 가격이라고? 샐러드. 가격은 그린 샐러드가 15만 원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아 10배겠죠 10배. 우유가 15만 원이다. 우유가 미친나. 야 10배. 자 우유 커피 두 잔 시키면 30만 원이다. 아 진정해 10배 아니에요? 아니 가격은 저희가 설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. 오케이. 야 누구부터 시켜? 누구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부터 시켜야지. 어 빨리 시켜. 빨리 시켜. 나 시키면 돼? 어? 나 시키면 돼? 그럼 나 먼저 시키러 간다. 나 56만 원치 시킬게요. 56만 원. 아, 두 개 시켜라. 최대한 좀 돈 좀 빨리 쓰게.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시키는 거 56만 원이라고.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. 그건 맞지. 잘했어 내 새끼. 근데 집 넓은 게 의미가 없는데? 아. 56만원치 7 3 4 2 0 네 그 룸서비스 시킬 겁니다.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.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. 네 17호입니다. 네